광주 동구의회가 충장축제 운영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임시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밖에 문화 소식 배지웅 기자입니다. 광주 동구의회가 제250회 임시회를 진행했습니다. 동구의회에 따르면 제250회 임시회에선 추억의 7080 충장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일반 안건 7건을 심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추억의 7080 충장축제에서 추억의 충장축제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19일 전남대에서 고봉 기대승을 주제로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전남대 윤리학과와 한국동양철학회의 공동 주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고봉 기대승이 추구한 윤리적 삶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4명의 교수는 논문 발표를 통해 기대승의 학문적 가치와 의미를 되짚었습니다. 한편 고봉 기대승은 조선시대 퇴계 이황과 7년간 학문 논쟁을 벌인 호남 출신의 대표적 성리학자입니다. 광주시청자 미디어센터의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광주시청자 미디어센터는 방과 후 지역 아동센터를 찾아 금요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마을 소식을 전하는 어린이 뉴스 제작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일부터 시작한 이번 교육은 오는 7월까지 10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CNB 뉴스 배지훈입니다.